사주에 금전운도 있고 다 괜찮아요. 사주의 직성은 강한 사람이나 그래도 어떻게 보면 내 몸주 할머니라고 하죠. 수호신. 수호신이 이렇게 할머니, 여자다 보니까는 사주 직성 내면 속에 이거는 강하나 한 번은 여성스러운 부분도 있고 섬세한 부분도 있고 잘 맞춰주기 때문에 조금 가정을 이루고 살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이 수호신이 남자였으면 일부종사는 안 됩니다. 엄마가 이 사람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추고 살아줘야 돼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내 개인적인, 하지만 본인이 맞춰준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본인을 또 맞춰준다고요. 맞아요. 그런 게 근데 완전히 이 사람이 수호신이 남신일 경우에, 할아버지일 경우에는 이 사람은 본인을 보지도 않아요. 본인은 그냥 가정에 내팽개쳐버리고 본인은 밖에서 할 거 다 하고 댕겨야 되는 사람. 사주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사업적으로도 이렇게 일적으로도 앞으로 더 쭉 할 수가 있고 뭐 크게 문제 될 건 없는데 네. 건강은 조금 신경을 써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 같은 거 조금 신경 써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업장을 뭐 내년에 뭐 변화 주는 거 있어요? 그 때문에 왔어요. 지금 그게 들어오는데 네, 변화 주는 게 뭐예요? 저희 업을 얘기해도 돼요. 네. 저희 안경점 하는데 네. 이제 지금 자리가 이제 많이 죽었어요. 그쪽이. 네. 그래서 자리를 옮기려고 하는데 자리가 안 나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변화, 이동의 변화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물어봤지. 네. 이 사람이 터에 마음이 떴다고 이런 말은 안 나오거든요. 아니요. 그러면 이동수 변화가 됐다는 것은 내년에 이동을 합니다. 엄마. 원하는 자리로 옮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왔어요. 괜찮아요. 제가 이거 유튜브 보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기만 기다 아니다. 맞아요. 그 말이 저는 너무 와닿아서 한번 선생님 뵙고 싶어서 제 말이 다 맞을 수는 없지만요. 네. 내가 뭐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을 잘못 해석해갖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한번 탁 받아들여. 그래서 제가 좀 점사 볼 때는 말이 빨라요. 안 까먹고 빨리 그대로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괜찮고 아저씨 계속 자리 이동을 하면서도 좋아지고 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큰 사고수가 든 것도 없고 우환이 드는 것도 없고 그리고 자손나비들 때문에 부모를 보면 아빠 엄마의 이 뼛줄 저줄을 보면 부모 이 자손이 보이거든요. 자손이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자손들로 인해서 크게 놀랄 일 없다. 자손들이 큰 사고라든지 크게 뭐 다치고 아프고 이런 일도 없다. 집안에 우환 드는 것도 없다. 다 괜찮네. 감사해요. 제일 좋은 소리네요. 좋네. 하지만 이제 부부 관계는요. 이게 뭐 나쁜 소리면 나쁜 소리도 있지만은 부부 관계는 항상 맞추고 사셔라. 그나마 아저씨가 엄마를 또 맞추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본래대로라면 하나부터 열까지 엄마가 아저씨한테 주기만 줘야지. 아빠한테서 뭐 받을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도 아저씨는 조금은 천성이라든지 천성이 좀 그런 기질이 있다 보니 엄마한테도 한 번씩 주고 베풀어 주고 하는 게 있어서 잘 맞고 산다. 걱정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어요. 네. 아까 근데 처음에 이혼하라 그러셨잖아요. 네? 이혼하라 하셨잖아요. 이혼하라고 한 거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반 우스갯소리고 오래 살았으니까 또 엄마가 이렇게 맞추고 사는 게 뻔히 보이니까 어떻게 맞추고 사는 엄마 아무리 엄마 자리고 여자 자리 여자라고 해서 어떻게 남편을 다 맞추고 사노. 그런데도 이 아저씨의 막상 사주를 받아서 제가 느껴보니까 아저씨도 너무 외골수가 아니라 어느 정도 맞추니까 둘이가 합의가 잘 들고 괜찮다 엄마. 알았죠? 네, 그러면 우리 아들 하나만 물어보면 안 돼요? 뭐, 몇 살인데요? 얘가 토끼띠인데 23살인가? 네. 나이도 잘 모르겠어요. 네, 뭐 물어보려고 해? 얘가 지금 이씨, 경찰... 잠시만요. 네, 경찰... 이 씨하고 생년월일이에요. 5월 21일이야. 네. 얘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공부를 이제 한다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잔소리는 안 하거든요. 잘. 공무원 그거 한다고?
네. 야는 공무원 공무원 이렇게 자리 앉는 거 26, 27입니다. 24, 25살 아무리 시험 쳐도 좀 합격이나 소리는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내년 되면 24이잖아. 내년. 그러면 24, 25, 내후년까지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26에 합격합니다. 합격할까? 네. 나랏밥 먹는 친구는 맞고 네. 앞으로도 나랏밥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는 보입니다. 보여요. 지가 포기하지 않고 하면 걔한테 뭐. 그러면 저는 그러면 지금 신랑은 제가 일을 도와주는 게 나아요? 아니면 따로 있는 게 좋아요? 엄마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왕이면 네. 아저씨 일 손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네. 같이 일을 안 해도 될 경우에는 엄마 그냥 따로 하시는 게 조금 나아요. 아, 나아요? 터에서는 조금 떨어져서 지내는 게 낫습니다. 그게 더 나아요. 아, 나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아저씨가 바쁘고 이왕 막 뭐 잘 안 맞는 모르는 사람 직원을 두니 엄마하고 또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네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따로 하시는 게 나아요. 아니 사람들이 자꾸 여자가 그래도 이렇게 챙겨야지 이제 남자 혼자 있으면 아무래도 성격이 막 사근사근한 게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내가 가갖고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고 그게 안 낫겠나? 그렇게 해주면 되죠. 엄마가 특별하게 할 게 없거나 뭐 새로운 걸 구상한 게 없으면 저는 직장을 다니는 그렇게 해주면 되죠.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바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요 혼자서 하실 수 있으면 혼자 하게 놔둬 놓으세요.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알았지? 내년에는 이제 옮깁니다. 100% 옮기니까 걱정하지 마이소. 입에 맞는 터가 나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